이동환 후보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의 한 수에서 출연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보수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. 이동환 후보는 제대로 된 보수파입니까?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지상파 방송 보지 않습니까? 안 봅니까? 요 근래에 편향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보도라고 생각하는 걸 보는 것 외에는 잘 안 봅니다. 자,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해와 충돌이 맞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 질문하셨다고요? 예. 이 말의 뜻하는 의미는 뭡니까? 아,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말하자면 그 기울어진 것이 바로 정상화되면 그 이후에는 국민적 지지도 올라갈 것이고 그때는 저도 제가 생각은 지금 이동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분법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.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걸 갖다가 야,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군사정부 시절에 국민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. 네.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.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의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.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양한 사회거든요.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죠. 네.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네. 제대로 된 보수 우파일수록 진보에서는 무슨 소리 하나 진보는 왜 저런 소리 하나 이게 들어야 되거든요. 네. 그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네.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대통령이나 되면은 우리 사회가 극단화된 사회가 아니고 상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거든요.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얘기를 다 드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편향된 얘기만 계속 강조할 것이 아니냐. 네.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가짜뉴스가 뭡니까? 확증 편향 아닙니까? 네. 확증 편향은 보고 싶으면 보고 믿고 싶으면 믿을 게 생긴 건데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사고에 있으면 안 되죠. 네.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까?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말씀을 예, 깊이 새겨서 예.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. 또 한 가지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, 좌와 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, 어려운 얘기죠. 예,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은 아니죠. 아니죠. 예, 예. 그런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인 것처럼 세상을 본다면은. 더군다나 예. 정부에서 저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. 아, 그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편향된 뉴스, 가짜 뉴스를 공영방송이 거침없이 내보내는 그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 올린 것이지. 예. 예, 가짜 뉴스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.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려운 순간에서 행정해가지고 이것을 처벌합니다. 그래서 글쎄요, 저는 한편으로는 왜 지난 정부에서 하실 수 있을 때 그런 좀 개혁 조치에 버금가는 일들을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의 징벌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가짜 뉴스를 그 이렇게 퍼나르거나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 하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정치적으로 의견을 발휘하는 다른 일이죠. 예, 가짜 뉴스는 예. 네, 저는 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. 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